여러분 그 유태우 박사 아시나요? 유태우 박사 좀 전에 나오신 분. 네, 저분이 그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였는데 서울대학교에 웃음치료를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암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치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뜻한 바 있어가지고 그 병원을 그만두고 뭐 몸만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고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불안을 많이 느끼죠? 네. 예, 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예, 뭐 비가 와서 떠나야지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고속도로를 가끔 타는데 고속도로 타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을 느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다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막상 고속도로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막 속도를 이제 밟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뭐, 예, 막 속도감이 없어. 이게 그 타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우리 강 선생님 오늘 뭐 불안이 있었나요? 많았어. 어떤 불안이 있었나요? 오늘 마감 때문에 좀 불안이 있었나요? 아니. 오늘 어떤 불안이 있었어요? 여기 와야 되나 와야 되나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다 가는 걸로 그래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여기 우리 남학생 여학생 딱 맞네요. 3대 3 미팅 딱 멤버로 딱 맞습니다. 미팅 멤버로 딱 맞습니다. 그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죠. 우리는 지금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죠. 심한 사람은 그 편집감 쪽으로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상처를 입고 굉장히 크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보면은 우리 사람의 근심 걱정을 연구했는데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대요. 40%는. 네, 근데 제가 어느 집을 갔더니 그 골방에다가 쌀, 라면, 건빵, 막 부탄가스 갖다 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갖다 놓냐고 그러니까 전쟁 날까봐. 그때 94년도 여러분 아시죠? 그 북한에서 그 소를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서울에 살 때 뭐 부탄가스 라면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전쟁 공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쌀 라면 건빵을 골방에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라면을 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 먹지도 못할 거를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쟁 공포에 많이 시달리는 거죠. 예, 전쟁 공포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는 과거일을 걱정한대요. 과거일을. 우리 어머니 옛날 그런 얘기예요. 아, 그 30년 전에 그 원수를 안 만났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여튼 그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난 누구 저희 아버지가 원수인 줄 알았어요. 저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 과거와 그 싸우는데 과거와는 절대로 싸울 수 없대요. 이길 수 없대요. 이길 수 없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대요. 왜냐면 과거는 흘러갔잖아요. 네, 과거하고 아무리 싸워야. 그래서 보통 보면은 혼자 있을 때 많이 싸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과거하고 싸워요.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막 그렇게 고민을 막 예, 과거하고 근데 싸워봐야 그거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22%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싸워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신혼 때 그러잖아요. 양말 뒤집었냐 안 뒤집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예, 그 경남도 남자하고 서울 여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싸우는 거예요. 뭐가 싸울까요? 경상도 남자는 밀가루가 맞다. 서울 여자는 밀가루가 맞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남자 할게요. 우리 총무님이 서울 여자 한번 해보세요. 밀가루가 맞다, 아이가!
밀가루가 맞아요. 나는 밀가루로 외웠는데, 밀가루로? 밀가루로 만들어야 맛있어. 아, 밀가루로 만들어야 맛있어. 그 교장님한테 물어보죠. 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장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교장님이 둘은 다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다르라고 그러니까 밀가루로는 국수를 만들고 밀가루로는 국신을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수와 국신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국수는 봉투에 담고 국신은 봉다리에 담는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러면 봉투와 봉다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봉투는 풀로 붙이고 봉다리는 어? 맞나요? 봉투는 안 돼요. 틀렸어요. 어, 잠깐만요. 박수 쳐주세요. 네. 봉투는 기계로 찍고 봉다리는 풀로 붙인다는 거예요. 네.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신혼이 왜 신혼일까요? 왜 신혼이에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에요. 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신신은 뭐예요? 둘 다 신나는 거. 네, 혼혼은 둘 다 혼나는 거. 근데 저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신나가지고 제주도 신혼여행 가. 그런데 하룻밤 잡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바로 땀배기 타고 갈아쓰는 걸 혼혼부부라고 해요. 요즘 그런 부부들이 많대요. 우리 총무님 굉장히 신나셨죠? 네. 네, 신나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그리고 4%만 불가항력적인 거 가지고 걱정한대요. 불가항력적.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 불가능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있고 통제 가능한 변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금 저 한장경 사장님의 경영성 그 전략 짤때 그렇죠. 통제 가능한 변수, 통제 불가능한 변수. 그걸 짜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전략을 짜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능력으로. 네. 어때요? 4%만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6%는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과거에 저는 제가 그 우리 향수관 박사님 만나기 전에 웃음을 배우기 전에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 쓸데없는 생각으로 시간을 엄청 낭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변해가지고 쓸데없고 부질없는 생각으로 인생을 낭비하자. 네. 여러분 제가 꽂힌 게 뭘까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꽂혀가지고 하나께나 유튜브 방송 어떻게 하면 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고민 지금 고민한다고 그래요 제가? 아니 아닙니다. 고민 아닙니다. 이거 희망이 차 있어요. 제가 또 이 나이에 유튜브 방송으로 또 유튜브 스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희망적인 거예요. 희망. 그래서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꿈과 희망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늙는다. 배움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입생이 한 분 오셨는데, 아, 두 분 오셨네요. 두 분. 너무 잘 오셨어요. 배움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오늘 오신 최원전 선생님, 그 다음에 천행복 선생님. 제가 이름을 보통 잘 잊어버리는데 우리 천행복 선생님은 정말 이름 안 잊어버리겠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치는 자신이 느꼈던 불안, 어떤 불안이 있나, 그래서 그 불안을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극복을 했나, 그게 대해서 우리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찍어주세요. 자 우리 한상 선생님 나와주세요. 마이크, 박수, 마이크 소리, 마이크로 한번 연습을 해요. 한상경입니다. 박수. 미리 이런 방송을 좀 듣고 살았으면 좀 덜 불안하게 살았을 텐데, 사실 저도 그 걱정 속에서 불안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불안 중에는 불확실성,
이 아주 크게 작용한다고 했는데, 저도 하는 일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하는 일 중에는 밖에서 자연의 그 상태에 따라서 말이 좌우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봄은 봄대로 또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에 추우면 추운대로 불안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하는 일이 저는 참 많이 가진 게 뭐냐 하면 빚이 많습니다. 빚. 그 좀 쉬운 말로는 대출이라고 하죠. 대출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이 이 체격보다는 대출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저도 뭘 어떻게 갚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하더라도 청주에서 집 떠나서 혼자서 와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16개를 지어야 돼요. 16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0개를 준공했습니다. 지난 주부로 10개를 준공했고 4개는 공사 중이고 이제 2개는 이제 다음 달에 시작할 겁니다. 7월 달에 시작해서 거기까지 마감하면 되는데 건물은 저렇게 많이 지어놨는데 아까 선생님 말로는 아마 곧 팔릴 겁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제가 많이 불안해 보입니까? 제가 많이 불안해 보입니까? 아, 전혀 안 불안해 보입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쫄고 있습니다. 혹시 안 팔리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쫄고 있는데 여기 사는 분들한테 전부 한 채씩 안 내주세요? 네. 아마 그래도 제가 중도에 포기 안 하고 계속 짓는 거는 아마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죠. 7월 달에 남은 두 개까지 맞아 땅을 파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 아까 그 이 강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불안하다 불안하다 생각하면 아마 그 불안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제 자신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안한 그런 생각보다는 이왕이면 좀 더 희망적이고 또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에 좀 더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게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전진 선생님 나와주세요. 불안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좀 해주시고 그 생각할 여유가 없이 계속 불려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불안함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일이 새로운 일이 계속 주어질 때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일을 1년 동안 맡겨졌을 때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서 굉장히 불면의 밤도 보내고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저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감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 스스로를 체면을 걸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내가 생각할 때에 미래에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다 잘 해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 그러면서 제 스스로한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자꾸 불안해질 때 좀 더 일을 더 성공한 모습을 자꾸 그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불안함 속에서 일을 처리를 할 때도 일은 처리는 됐지만 그 과정까지가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불안해하면서 하는 거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서 또 해보면 다 될 수 있는 일인데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약간 불안감이 들어올 때 막 그런 좀 주문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또 마음이 확 이렇게 편해지면서 그 막상 내가 닥친 일을 이제 결정적으로 할 때에는 그 체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이런 불안증이 있을 때에 나 스스로를 자꾸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스스로에게 계속 용기를 실어주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장모님.